선학교 정광우입니다. 오늘은 여자의 일생 이미자 선생님 노래의 리듬의 변화라는 강의를 가지고 왔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이 노래를 그대로 불게 되면 로봇도 불 수 있어요. 그렇죠? 굉장히 좀 딱딱하게 연주할 수 있는데 우리가 리듬에 대한 변화를 좀 주면 훨씬 더 노래가 좀 더 멋있어지고 조금 더 좀 자연스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에서 변화를 주면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. 먼저 이거를 보실 때 악보 이렇게 피시고 이제 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같이 이제 노래를 불러보면 자 미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. 미파라라미 도라시라시 여기까지는 리듬에 대한 변화를 특별히 줄 필요는 없어요. 라지라라파미레미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꾸밈음이죠. 자, 꾸밈음 같은 경우는 되게 프리해요. 되게 프리한데 꾸밈음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같은 경우를요 내가 조금 빨리 하고 싶다 좀 끝에 좀 끝에 이렇게 끝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앞에 넣을 수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앞에 같은 경우는 라파미레미 미파미파미다라 이건 앞에다가 넣는 거고요. 중간 같은 경우는 미 미파미 미 미파미파미다라단 이렇게 따라다라단 이렇게 좀 더 몰아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끝에 같은 경우는 미 따라밤 따라비 따라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하게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보통은 이제 앞에다가 많이 넣죠. 그러니까 좀 앞에다가 넣는다는 개념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. 조금 여유 있게 잡고 가야 되니까. 네, 그쵸. 좀 빨리 이렇게 끝에다가 넣어줘야 될 경우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좀 짧게 넣어주시면 돼요. 중간 같은 경우는 한 박자 정도에 좀 더 내가 넣고 싶은데 보통은 요즘에 많이 넣게 되거든요. 여기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미, 미파, 미파, 미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미, 미라시도시, 라시도 그쵸? 여기서 미라시도 여기 같은 경우는요. 여러분들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미를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돼요. 미, 미라, 미, 미라, 미라 여기를 한 16분 음표? 한 16분 음표 정도로 생각하고 짧게 하셔도 돼요. 아니면 미, 미 라시 이렇게 그냥 4분음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약간 느낌이 안 살죠.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. 미미라시 약간 밋밋하죠. 미미라시 도다라라라 여기 같은 경우는 리듬을 여유 있게 어떻게 여유 있게 하냐면 그냥 FM대로 하게 되면 도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럼 근데 여기를 좀 여유 있게 하면 도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럼 여유 있게라는 걸 어디서 살릴 수 있냐면 요거를 조금 더 빨리 해주면 돼요. 빨리 해주면 더 철상맞게 해주시면 여기를 여유 있게 살릴 수가 있는 거죠. 사실 여기가 급하다 안 급하다 차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이 악보에서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런 부분입니다.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싱코페이션이라 그래요. 싱코페이션 당김음 이렇게 되는데요. 그게 뭐냐면 으따라라라 쿵따라라라 쿵따라라라 요거를 안 살려주면 아무런 없어요. 그냥 이거 없다 생각하면 도시라라다 미파미 도시 이렇게 완전 몰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. 완전 대빵 중요해요. 도시라시도 쿵
쿵 따라리라라라 따라라라라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여기 똑같은 느낌으로 여유 있게 그러려면 어디가 빨라야 돼요? 그렇죠 여기가 빨라야 되는 거죠 비라라라라 따라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원래는 빠라바라빠 빠라다 따라다 따라다 따라라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따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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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리듬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리듬으로 바꿔주는 거 붙점 리듬이라고 하죠. 여기를 따라다 빠라다 따라다 따라라 이렇게 리듬을 바꿔주는 것도 좀 재밌어요. 아이고 왜안 보였네요. 따라라 그다음에 따라라라라라라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쵸? 얘를 조금 더 촐싹 맞게 해주시면 따라라라라 약간 여기서 브레이크 따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리라 여기를 확실하게 여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. 따라라라리다 빠람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싱코페이션이 어떤 느낌이라고 했죠? 쿵! 쿵! 띠리리리 쿵! 띠리리리 왜냐면 너무 계속 여기서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속 변화를 주면 촌스러워요. 그렇기 때문에 따다다 시시도시 쿵 시시시도시 도시도시도시 라시도다라라 자 여기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약간 움직이고 싶은데 아잘 보시면 으따라비 따가다 빠라 이게 원래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여유 있게 하면 따라디 따라라 약간 좀 브레이크 조금 더 멈칫하는 느낌 라시도 디라라 그 대신 여기가 조금 더자 알려드릴게 여기가 짧아지고 빨라지면 여기가 짧아져요 뭔 말이냐면 여기가 좀 빨라지잖아요. 그럼 여기가 원래 길어요. 두 박자인데 여기가 조금 더 짧아지는 거죠. 띠라라, 띠라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짧게 하셔야 돼요. 여기가 조금 더 내가 그렇게 여유를 주려면 이게 빨리 해서 띠라 이렇게 약간 빨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짧아지고 좀 여유 있어지려면 여유 있게 되려면 여기가 좀 짧아져야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쿵 요거 살려주셔야 돼쿵 비레라 쿵 여기도 쿵 비라라 쿵 여기도 쿵쿵 나라라리라라라라라 자 여기는 완전 풀입니다 뭔 말이냐면 도시도시도라 시라시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조금 더 프리하게 하면요. 미라시도, 시라시도라, 빠밤, 빠바밤. 시도, 시도라, 시도. 여기서 멈칫. 도시라시도라. 이렇게 되는 거죠. 아시겠죠? 그래서 이렇게 리듬은 살짝만 변화를 주더라도 훨씬 더 노래가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점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, 그 다음에 옆에 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이 되거든요. 그럼 계속 다음 강의들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.